중국인 관광객 유커 때문에 지금 인천 전역이 떠들썩합니다. 중국의 한 기업이 포상 휴가차 직원 6,000명을 인천에 보낸 건데, 호텔 객실 1,500개가 동의하는 등 모두 120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손영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중국 기업 대표와 임직원에게 꽃다발이 전달됩니다. 직원 6,000명이 인천 단체 관광에 나서는 기업은 중국의 건강보조식품 유통기업인 아오란 그룹입니다. 단일 관광객 단체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아오란이 금년도에 대규모 기업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최종 유치하게 됐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선발대를 경찰이 호위하며 안내했고, 인천시장과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참석하는 환영만찬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극진한 대접에 직원들은 신이 났습니다. 갖가지 진기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천과 시흥 등에 있는 호텔 객실 1,500개는 이미 동이 났습니다. 다음 주 인천 월미도에선 4,500명이 한꺼번에 치맥 파티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닭 1,500마리가 공수됩니다. 이들이 마실 캔맥주 4,500개를 한 줄로 쌓아 올리면 높이가 765m로 강화 만이산 높이의 1.6배에 달합니다. 본진이 도착하는 내일부터는 SBS 드라마 별의 손 그대 촬영장을 방문하면서 일주일 일정이 시작됩니다. 인천시는 이번 단체 관광이 120억 원어치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손형안입니다.